안녕하세요. 구혜조 골프 TV입니다. 오늘 진행할 레슨은 미드라이언 그리고 롱아이언의 거리가 똑같이 나가는 분들, 그리고 미드라이언과 롱아이언의 구질이 다른 분들, 그리고 아무리 연습해도 클럽을 던지거나 뿌리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분들과 아크를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거리가 계속 나지 않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롱아이언과 미드라이언의 거리 차이가 거의 나지 않던 분들, 그리고 구질이 심하게 다른 분들은 오늘 영상 최대한 쉽게 다뤘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을 먼저 치고 시작할게요. 측면에서도 네, 제가 이렇게 공 두 개를 쳤는데 지금 7번 아이언으로 쳤어요. 거리가 몇 미터가 나왔죠? 161미터가 나갔는데 이번에는 측면에서 한 번 더 5번 아이언으로 쳐볼 거예요. 네, 지금 몇 미터가 나갔죠? 5번 아이언을 쳤는데 거리가 158m, 7번 아이언이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미드라이언과 롱아이언의 거리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들은 팔로우 스루를 했을 때 아크를 크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7번 그리고 5번 아이언의 거리 차이가 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두 클럽이니까 20m가 차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스윙을 해야 되냐면 아크가 큰 게 아니고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아크는 크면 안 되고 작아야 비거리가 많이 나고 거리 차이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실 수도 있어요. 아크가 당연히 커야 거리가 많이 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크를 절대 일부러 키워내는 게 아니고 작게 넘어갔을 때 이 속도에 의해서, 원심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크가 커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샷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느낌 자체는 손을 이렇게 쭉 뻗는 게 아크가 크다고 느껴지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뻗는 이미지의 스윙만 만들려고 해요. 거리가 안 나면 다시 또 뻗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헤드는 등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절대 손이 앞으로 뻗어지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랑 저랑 손 위치가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헤드가 여기 있고 여러분들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손 위치가 똑같단 말이에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위치에 도착을 했는데 제 헤드가 더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제가 당연히 거리가 더 많이 나는 거고 헤드 스피드도 제가 더 빠르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공을 쳐볼 건데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팔로우스루는 쭉쭉 뻗어내는 게 아니고 클럽 헤드가 올라가는 가장 기본기 L2L의 L자예요. 측면에서부터 공을 쳐볼게요. 백스윙 올라가서 지금처럼 L자가 나와야 돼요. 정면에서도 한번 더 볼게요. 지금 175m가 나갔는데 5번 아이언이에요. 정면에서 어떤 동작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백스윙 올라가서 지금처럼 L자, 팔로우스로 L자 이 동작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5번 아이언을 쳤을 때는 7번 아이언이랑 거리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동작은 당연히 거리 차이가 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동작은 아크를 크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이 자꾸 이쪽으로 뻗어지면서 헤드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동작은 아크를 최대한 작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드가 치고 올라가는 이런 동작이 나왔기 때문에 풀스윙보다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헤드만 올려줘도 거리는 훨씬 더 많이 나게 됩니다. 정면에서 스윙을 한 번 더 볼 건데 여러분들 백스윙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반대쪽도 똑같이 헤드가 치고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런데 아크를 일부러 크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손을 이런 식으로 뻗어내요. 이렇게 뻗어내면 실제로 속도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앞으로 뻗어진 손은 지금처럼 위로 올라가게 돼요. 손 위치가 낮아야 클럽 헤드가 올라가고 클럽 헤드가 등 뒤로 넘어가는데 앞으로 뻗는 이런 힘이 강해지게 되면 아크를 일부러 억지로 만들게 되면 이 손은 위로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됐죠? 지금 꺾여져 있어야 될 헤드가 일자로 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야 되는 동작이 뭐냐면 손 위치를 최대한 낮춰야 돼요. 그래야 클럽 헤드가 치고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동작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손을 뻗어서 거리를 냈던 분들은 이미 힘을 쓰는 방향이 이런 식으로 저쪽으로 밀어내는 거다 보니까 제가 클럽 헤드만 가볍게 올려서 넘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태까지 힘쓰던 이 동작이 나오지 않으니까 거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그려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팔을 쭉쭉 뻗어내는 아크를 억지로 키우는 이런 동작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스윙을 할 때 클럽 헤드가 L자 기본기에요. L자 올라가고 헤드가 넘어가면서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한번 공을 쳐볼게요. 저 절대 밀어내지 않아요. 아크 크게 가지도 않을 거예요. 헤드 바로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지금 거리를 볼까요? 제가 5번 아이언을 친 거예요. 거리가 몇 미터가 나갔죠? 185m가 나갔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분명 가볍게 친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건 여러분들이 봤을 때나 가볍게 친 거지 헤드 스피드는 전부 다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손을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내가 힘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고 느껴져요. 이런 체감상 스피드를 늘리는 게 아니고 헤드 스피드 자체를 늘려야 여러분들이 힘을 쓰지 않고도 거리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정면에서 7번 아이언 하나, 5번 아이언 하나를 쳐볼 건데 절대 더 세게 치지 않고 이런 뻗는 동작만 안 할 거예요. 아크를 일부러 크게 만들어야겠다가 아니고 헤드를 올려주고 헤드를 넘겨주고 아크를 최대한 작게 만들 거예요. 절대 세게 치지 않아요. 7번부터 쳐볼게요. 지금 7번 아이언 거리가 몇 미터가 나갔냐면
토탈 160.6m가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5번 아이언 똑같이 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5번 아이언은 말 그대로 거리가 조금 더 많이 나가야 되니까 힘을 더 많이 쓰게 돼요. 그러면 헤드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점점점 여러분들은 손을 뻗는 동작을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헤드가 올라가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자꾸 손이 올라가니까 L자 기본 동작, 헤드가 치고 올라가는 이 동작이 나오지 않고 자꾸 일자로 쭉 끌어올리려고 해요. 다시 한번 볼게요. 5번 아이언이에요. 네, 이렇게 공을 쳤는데 저는 지금 절대 힘을 쓰지 않았어요. 밀어내지 않았어요. 헤드만 위로 올려줬어요. 지금 거리를 보면 182m, 22m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절대로 아크를 키우기 위해 쭉쭉 뻗거나 밀지 않았어요. 헤드 올라가는 거에만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이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아크를 작게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크게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무조건 아크를 작게 만드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원심력 때문에 헤드가 이렇게 원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속도가 나면 날수록 어떻게 냐면 몸이 아무래도 코어가 잡히지 않는 분들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이 원심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구심점, 손이 확실하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속도가 나면 날수록 이 구심점이 계속 흔들리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게 넘어가려고 해도 속도가 나면 날수록 자꾸 구심점이 흔들리니까 아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더 쉽게 얘기해서 누군가 저한테 아크를 크게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뻗어내는 게 아크가 가장 큽니다. 그쵸? 그런데 스윙은 실제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아무리 공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치고 공이 왼쪽으로 날아가는 거긴 하지만 헤드는 원을 그리면서 다시 반대쪽으로 넘어와 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축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속도를 낸다면 아크를 크게 만드는 게 오히려 구심점이 움직이기 때문에 더 쉽고 아크를 작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반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절대 커지면 안 돼요. 아크 작게 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공을 치셔야 돼요. 아크는 실제로 커야 거리가 더 멀리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크를 크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는 자꾸 뻗어내는 이미지예요. 헤드가 올라가는 이미지가 아니고 지금처럼 뻗어내는 이미지예요. 제가 작게 가라고 하지만 이 자체가 아크가 큰 거예요. 절대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7번 아이언을 잡았을 때는 공을 어느 정도 똑바로 지금처럼 보내는 것 같은데 긴 클럽만 잡으면 공이 우측으로 밀리는 분들이 있어요. 긴 클럽을 잡으면 지금처럼 공이 똑바로 가는 게 아니고 우측으로 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공을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로테이션이 나오면서 L자 지금처럼 기본기 동작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클럽이 길다 보면 헤드가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점 느려져요. 쉽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짧은 클럽을 잡고 굉장히 짧은 아이언을 잡았을 때는 헤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쭉쭉쭉 잘 올라가죠. 그런데 긴 클럽을 잡게 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팔로우스로 L자라는 이런 동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클럽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헤드가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로테이션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로테이션이 안 되고 자꾸 손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7번 아이언을 칠 때는 클럽이 잘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롱 아이언을 칠 때만 로테이션이 안 되면서 클럽 헤드가 L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 이런 식으로 일자가 만들어져요. 느낌적인 레슨이라서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끝나는 스윙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헤드가 치고 올라가는 속도, 넘어가는 속도가 은근히 시간이 걸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쭉 사라지는 게 아니고 손이 들어오고 지금처럼 헤드가 여기서 넘어가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원래 있던 공 위치보다 내 발 더 왼쪽에 나서 릴리스 포인트를 점점 늦게 가져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헤드 페이스가 닫힌 상태로 공이 맞겠죠. 그래서 롱 아이언을 왼쪽에 놔도 되는데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스윙은 뭐냐면 손을 끌어올리는 이런 스윙이 아니고 헤드가 넘어가는 클럽 헤드가 올라가는 이 순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작도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손을 뻗는 사람들은 절대로 클럽 헤드가 올라가는 걸 기다려줄 수 없습니다. 손을 앞으로 뻗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손이 끌어올라가져요. 그럼 헤드가 올라가야 되는데 손은 낮고 지금처럼 헤드가 올라가야 되는데 손이 올라가면 헤드가 안 올라가겠죠. 지금처럼 L자가 아니고 1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공을 먼저 쳐볼 건데 백스윙 넘어가서 팔로우스로 넘어갔을 때 헤드가 올라가는 이것만 신경 쓸 거예요. 그쵸. 지금 팔로우스로 L자에서 스윙이 끝났어요. 거리가 얼마나 나갔죠?
네, 178.9m, 거의 180m가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아마추어 분들을 레슨을 해보면 피니쉬를 끝까지 넘어가는 것보다 팔로우툴에서 끊었을 때 거리가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 했죠? 피니쉬를 넘어가는 사람이나 팔로우툴의 L자를 만드는 사람이나 손 위치는 똑같아요. 그런데 피니쉬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같은 손 위치에서 헤드가 밑에 있고 L자에서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같은 손 위치에서 클럽이 올라간 상태가 돼요.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헤드가 더 많이 움직였죠. 당연히 거리가 더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건 멘탈적인 문제예요. 5번 아이언이 7번 아이언보다 당연히 거리가 더 많이 나가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힘을 주기 시작해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스윙을 할 때 거리를 멀리 내보내기 위해서 손을 쭉 뻗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클럽 헤드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손을 뻗으면서 이런 식으로 헤드가 아닌 자꾸 손이 올라가려고 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아크를 크게 억지로 만들어야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힘까지 들어가면 클럽 헤드는 절대로 지금처럼 치고 올라오는 동작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스윙을 할 때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힘을 주면 이 뻗는 이미지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이 자꾸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긴장되면 될수록 힘을 더 빼고 자꾸 헤드를 등 뒤로 지금처럼 넘겨준다는 이미지를 가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빠르게 정리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5번 아이언 그리고 7번 아이언의 거리가 똑같은 분들 그런데 구질은 다른 분들 그리고 멘탈적으로 5번과 7번의 스윙이 다른 분들에 대해서 다뤄드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클럽 헤드가 바로 넘어가게 하게끔 그런데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아크가 커지면 안 돼요. 아크는 작게 넘어갈 거예요. 이 작은 아크 자체가 아크가 큰 거에 헤드가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헤드 스피드가 전부 다 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아크를 키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아크를 키워야겠다 생각을 하면 팔을 바로 이쪽으로 뻗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앞으로 뻗어진 이 팔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클럽 헤드가 빠르게 손이 낮아진 상태에서 클럽 헤드가 빠르게 올라가야 되는데 손이 올라가게 되면 알파벳 L자 이런 기본기가 아니고 일자가 나올 거예요. 지금처럼 손이 올라간 동작은 헤드 스피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체감상 스피드 말 그대로 팔 스피드만 빨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드 아이언 그리고 롱 아이언의 퍼포먼스를 똑같이 내기 위해서는 클럽 헤드가 치고 올라가는 이 L자 기본기 동작을 항상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축이 잡힌 상태로 클럽 헤드 스피드가 붙게 되면 아크를 크게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작게 만드는 게 어렵다고 했어요. 아크 크게 만드는 거는 지금 구심점 손을 같이 밀어버리면 커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절대 안 돼요. 속도를 붙이면 붙일수록 얘가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코어가 움직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는 몸, 움직이는 손을 최대한 잡아내고 클럽 헤드만 넘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아크를 작게 만드는 연습을 해주신다면 자연스럽게 아크가 커질 거고 여러분들이 미드라이언, 롱아이언 똑같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한 가지 동작을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연습 충분히 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